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평소와는 조금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란에 공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자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집에서 일주일 정도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한국 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며칠 동안은 막 열도 나고 증상이 좀 심해가지고 이게 조금 좋은 컨디션이 아니었다가 목소리도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온 목소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는 왔으니까 영상 촬영도 하고 싶고 비디오도 업로드 하고 싶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어요. 예, 집에 있으니까 너무 따분하잖아요. 사실 지금은 목소리를 제외한 뭐 나머지 컨디션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만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다시 한번 격리 중인 상황이지만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How's It Taste가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전 지금 이거를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벌써부터 지금 뭐 조이스부터 해서 뭐 반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나온다고 하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날려는 상황인데 스컬투 앨범이 이제 발매가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반다는 자신의 어떤 앨범 수록곡들을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리릭비디오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씩 던져보고 있는 거죠. 이 곡은 또 역시도 프로듀서가 반다입니다. 반다가 직접 다 하죠. 반다의 새로운 음악들은 이제는 좀 뭐라 그럴까 아티스트적인 길로 나가고 있는 반다의 음악 성향에 맞춰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돼요. 음악 하나하나가 크메르 랩 게임, 크메르 힙합 씬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보여준 것만으로도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반다의 How's It Taste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솔직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비디오 퀄리티 보세요. 진짜 이제 반다의 음악적인 영상미에 대한 뭐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크메르 랩 게임에서 거의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야, 약간 되게 뭐라 그러지? 인트로 멜로디가 블루지하다. 락적인 느낌도 있고 블루지한 느낌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바이브, 장르적인 복합성? 그런 것들이 막 섞여 있는 것 같아. 트래블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다가 락 같은 느낌을 하고 있으니까 마치 릴 웨인이 막 연상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 사랑 얘기구나. 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막 난 너에게 뭐 모든 걸 다 해줬는데 넌 날 속였어. 약간 이런 사랑 얘기들을 힙합 음악들 있잖아. 약간 그런 가사인 것 같아. 야. 야. 저는 이 곡을 지금까지 들었을 때 딱 한마디 연거다는 거 생각났어요. 블루지예요. 블루지합니다. 아, 이거 되게 신선한데? 블루지하면서 트렌디한 느낌을 잘 섞었어.
야, 근데 이거 반다가 물론 사랑 노래들을 조금 앨범에 수록을 하는 건 아는데, 야, 좀 뭔가 이렇게 복합적이고 오묘한 느낌으로 만든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신선한데? 아니 뭐 패션이나 이런 느낌들도 그냥 되게 다른 카메라로 뮤직비디오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이 아니에요. 아우라가 있어요, 확실히. 야. 되게 그 싱잉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절한 느낌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조금의 오르튠이 있고 막 좀 뭔가 랩의 비중은 싫을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 우! 오케이. 야. 야, 진짜 이거는 아, 또 진짜 이거는 또 예상하지 못한 신선함이다. 제가 이래서 진짜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음악이 나올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모르겠다니까. 진짜 저는 이 기타 사운드가 와, 미친 것 같아 이거. 당당당당당 하는 소리 있죠? 와, 미쳤는데 이거? 아, 이건 진짜 릴웨인 같다. 제가 릴웨인을 미국 힙합 음악 들으면서 손에 꼽는 최고의 래퍼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랩 스킬에 있어서도 보통 재능을 가진 래퍼가 아니고 진짜 천재적인 건 다 알고 있는데, 릴웨인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락 앨범을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락 앨범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래퍼가 나도 이렇게 락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락 앨범을 만들었는데 뭔가 힙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힙합의 어떤 이런 바이브를 가지고 락적으로 접근했을 때 락스타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다라는 좀 새로운 저는 길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다는 약간 그런 것들을 이 곡에도 잘 녹여요. 그러니까 이 곡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블루지한 바이브가 이 곡 전체를 관통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짜 그 락앤롤 스타일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반다의 어떤 오토튠이 사용됐는지 안 사용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절한 싱잉을 듣는 것도 저는 좀 신선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냥 이 곡 안에는 뭔가 다양한 장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서 서로 다른 장르를 좋아했던 팬들한테도 이 곡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이 가사의 내용이야 압력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생각해보면 뭐 좀 뻔한 스토리일 수도 있겠지만 그 표현하는 멜로디나 방식에 따라서 이 느낌이 달라지는 거니까, 아, 이거는 정말 정말 놀라워요. 전 이런 게 좋아요. 예상에는 이렇게 가겠지 했는데 전혀 다른 걸 그냥 가져와 버렸어. 저는 이거 말이에요. 아, 이 How's It Taste 이거 반응 진짜 뜨거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막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